오늘의 마지막 발표는 베트남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웹드라마를 제작하는 스튜디오 링크입니다. 웹드라마라는 장르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스튜디오 링크 김근중 대표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입니다. 네, 저는 동남아시아를 타겟으로 하는 웹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는 스튜디오 링크의 공동대표 김근중입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웹드라마가 익숙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웹드라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후에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웹드라마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네이버 TV 등 소셜미디어 매체를 통해 방영되는 5분에서 20분 사이의 짧은 드라마 컨텐츠입니다. 웹드라마는 현재 10대, 20대 여성 시청자층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웹드라마 시장의 규모는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2015년 20여 편이었던 웹드라마의 편수는 2018년 60여 편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1000만 이상의 히트작 웹드라마는 2015년 5편에서 2018년 10편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즉 이렇게 3년 사이에 웹드라마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저희는 2018년 1월에 베트남을 타겟으로 한 첫 번째 웹드라마 쉘리링크 시즌 1을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방영하였습니다. 베트남 유학생인 타나가 한국에 와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 스토리를 담은 이 드라마는 누적 조회수 94만 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실제 일반 한국 드라마가 아니라 베트남인이 출연하고 베트남 말이 나오는 이 드라마를 시청자들은 매우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저희는 3월에 쉘리링크의 후속작 쉘리링크 시즌2를 방영하였습니다. 유학생 타나가 한국 남학생 진우라는 학생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스토리를 담은 이 드라마는 누적 조회수 160만 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웹드라마 연애 플레이리스트와 저희 웹드라마 쉘리링크의 조회수 대비 좋아요의 비율을 비교한 것입니다. 보시면 거의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애 플레이리스트는 아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누적 조회수가 2천만 명의 이상인 메가 히트작 웹드라마입니다. 이 장표가 의미하는 것은 저희 웹드라마가 한국 최고와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완성도와 작품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저희는 시즌 2개에 걸쳐서 총 12개의 에피소드를 통해 총 250만 명의 조회수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저희의 페이스북 팔로워 수는 4만 9천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는 쉘리링크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베트남 감성을 한류 웹드라마에 녹여냈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의 실제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웹드라마의 예고편을 한편 보시면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 한국어로 하면 어떤지 애들 애미 참 드라마. 어? 저랑 같은 건물 사시네요? 늦었다. 얼른 가자. 그럼 어떤 스타일 좋아해요? 아니 외국어 배우는 데는 연애가 최고래요. 웃을 때 귀여운 남자. 여기요. 얼굴이 하얀 남자? 같이 걸을 때 아, 하나 씨. 날 보는 눈이 예쁜 남자. 혹시라도 그런 사람 만나게 되면 절대 놓치지 마요. 네, 아, 좀 부끄러운데. 아니, 혹시 본편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페이스북에 스튜디오 링크를 검색해 주십시오. 저희의 메인 페이지입니다. 제 오른편을 보시면은 저희의 페이지 좋아요 수와 팔로워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씩 그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스크롤을 내려주시면 저희가 제작한 웹드라마들이 보입니다. 이 영상이 좀 끊기는데 죄송합니다. 그 웹드라마 한 편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한 편에 7,600개의 좋아요를 확보하였습니다. 또 댓글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뭐 다음 시즌 언제 하냐, 뭐 배우들 너무 예쁘다, 뭐 드라마 재밌다 등등 많은 좋은 평가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영상을 누가 찍느냐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고려대학교 중앙 영화 동아리 출신의 독립 영화 제작자들이 설립한 웹드라마 제작사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드라마를 베트남에 판매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단편 영화, 광고, 드라마 등등 다수의 제작 경험을 보유하였으며 그 경험을 토대로 연출, 촬영, 편집 등 웹드라마 제작 공정의 대부분을 자체적으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영화에서 웹드라마 그리고 한국에서 동남아시아로 저희의 스펙트럼을 넓혀왔습니다. 저희가 동남아시아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K-POP이나 TV 드라마와 달리 웹드라마로서 새로운 한류의 열풍을 한번 일으켜보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도 첫 번째로 베트남 시장에 주목했습니다. 먼저 베트남은 K-POP, 뷰티, 드라마 등등 그 문화 전반에 걸쳐서 한류 문화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입니다. 또한 베트남은 매우 좋은 네트워크 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페이스북 가입자 수는 한국의 2.5배에 달하는 5천만 명에 달하며 그 인터넷 속도는 싱가포르 제외하면 동남아시아에서 1위를 기록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좋은 환경에 비해서 웹드라마 분야의 공급은 매우 적습니다. 국내에서 베트남을 타겟으로 한 웹드라마 제작사가 적기 때문이죠. 이렇게 한류에 대한 많은 수요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론적으로 많은 경쟁사 없이 다수의 한국 기업들에게 광고를 쉽게 수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을 볼 때 저희는 베트남이 저희에게 가장 적합한 시장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는 베트남 시장에서 이와 같은 강점들을 가집니다. 먼저 저희는 단순히 한국 드라마를 번역해서 내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베트남 감성과 한류를 조화시킨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저희는 베트남인을 극의 주요 배우로 캐스팅합니다. 실제 베트남인이 등장함으로써 시청자들은 더 쉽게 공감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콘텐츠 경쟁력과 더불어 저희는 제작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체 인력을 사용하고 신인 배우를 캐스팅함으로써 적은 제작비로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제작비가 저렴하다고 해서 영상이 저렴한 건 아닙니다. 저희는 다만 가격에 거품을 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주요 수익 모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의 수익 모델은 광고와 방영권 판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광고는 이렇게 PPL과 특별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PPL은 아시다시피 본편 드라마에 어떤 브랜드나 상품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광고 방식이며 특별편은 한 브랜드나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 편의 에피소드를 새로 제작하는 방식입니다. 저희는 이 쉘리링크 드라마라는 IP를 통해서 롯데백화점을 포함한 4개의 브랜드와 협업하여 특별편을 제작하였습니다. 저희가 특별편 제작으로 올린 매출은 총 제작비의 200%에 달합니다. 또한 저희는 방영권 판매를 통해서 부가적인 수익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미 시장에서는 원투 엔터테인먼트라는 배급사를 통해서 아마존 비디오라는 플랫폼에 저희의 웹드라마 명탐정 고난과 쉘리링크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시장에서는 베트남 최대 미디어 기업 예원 네트워크와 협업하여
구독자 수가 300만 명에 달하는 예원TV라는 유튜브 채널에 저희 웹드라마 쉘리링크를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방영권에 대한 협약은 방영권 수익의 5대5를 조건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해왔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휴지기 없이 드라마를 계속해서 런칭할 계획입니다. 현재 웹드라마 변신남녀의 시나리오 작업 중이며 12월 촬영 그리고 1월 방영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쉘리링크의 후속작 쉘리링크 시즌3 역시 기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베트남만을 목표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2019년 6월까지 베트남에서 누적 조회수 2천만 명 그리고 팔로워 20만 명을 달성한 후에 인도네시아 시장으로 진출할 것입니다. 이렇게 1차 시장에서 1차 목표를 달성한 후에 2차, 3차 시장으로 나아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지속이 가능하냐?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겠느냐? 저희는 이 물음의 답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는 현재 한 개의 제작팀에서 두 개를 더 확충하여 총 세 개의 제작팀을 통해 드라마를 양산할 것입니다. 또한 내부 제작팀과 별개로 신인 작가와 연출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플랫폼 개발이 완료되면 저희는 양질의 시나리오와 작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이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네, 링크 유 링커 저희의 슬로건입니다. 지금 이 드라마를 보고 계신 한 분의 시청자를 매료시킬 수 있다면 수만 명의 시청자를 끌어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명의 베트남 시청자로부터 전 동남아시아로 나아가고 싶은 스튜디오 링크의 김근중이었습니다. 네, 스튜디오 링크의 발표였습니다. 질문이 있으시거나 코멘트해 주실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그 영상 잘 만들어서 되게 그 또 놀라운 반응을 끌어낸 게 굉장히 좋은 성과를 이뤄내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궁금한 점은 어쨌든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베트남 배우를 쓴 거 외에 또 그 베트남 신청자들을 더 감성을 자극하는 우리가 좀 그런 그들의 코드를 알고 있다 아니면 그들 이제 현지에 더 잘 먹히는 전략이 베트남 배우 쓰는 거 외에 또 뭐가 있으셨나요? 저희가 일단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베트남 많은 분들이랑 인터뷰를 진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첫 번째 전략은 오히려 더 한국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즌 1때 그 한복을 입고 경복궁에 가는 뭐 그런 씬을 찍은 적이 있는데 그 에피소드만 굉장히 이제 조회수가 많이 나온 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뭐 길거리 음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한복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좀 독특한 색채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베트남을 이렇게 타겟하는 거는 굉장히 외국사 중에 잘한 것 같긴 합니다. 앞으로 거기 한국에 진출한 기업들도 많고 또 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나라이기도 한데 그 하나 조금 그 좀 궁금한 건 그 한 편을 제작할 때 제작하는 그 비용하고 그 만든 제가 사실 그 드라마를 다 못 봐서 드라마의 완성도 같은 거를 좀 보긴 좀 판정 못 하겠지만 어떤 분들이 만드시고 그리고 그 한 편 제작하는데 제작비가 아까 광고비 두 배 정도는 나온다고 했는데 네네. 어느 정도 듭니까? 이게 아, 제작비요? 네. 이게 구체적으로 좀 밝히긴 죄송하지만 밝힐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저희의 이제 비결이라고 한다면
이제 제가 뭐 어제도 드라마 촬영 현장에 갔다 오고 했지만 이게 사실 제가 간 현장이 이제 5억짜리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5억짜리 드라마면 현장에 한 50명이 옵니다. 그러면 50명이 뭐 촬영팀 10명, 뭐 조명팀 7명, 연출진 5명, 배우들 오시고 배우들 뭐 2명씩 매니저, 코디네이터 이렇게 해가지고 다 오시면 뭐 그분도 이제 설렁탕 한 그릇이라도 뭐 사드리려면 이게 돈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돈이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촬영팀이 촬영 총 합쳐서 뭐 10명 내외로 찍는데 이게 사실 영상이라는 것이 만약에 5억짜리 드라마가 퀄리티가 100%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는 한 90% 정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90% 정도가 되면은 일반 시청자들은 그거를 잘 모릅니다. 그게 92%, 95% 이게 매우 높은 수준으로 가는 거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비싼 카메라로 찍었다 이거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는 경쟁력은 그런 측면에서 90% 이상의 영상미를 가져갈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어떤 대본이나 시나리오 측면에서는 오히려 베트남 쪽을 많이 스터디를 하고 그쪽에 대해서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그 시나리오 측면에서는 저희가 더 강점을 가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적은 제작비로도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글보에 있는데 네. 저희가 올해 그 예능 프로 베트남에서 예능 프로그램 12부작을 하시는 분이 그 저희한테 투자를 요청을 해서 네. 한국의 아이돌 약간 좀 별로 안 유명하신 분들하고 네. 베트남에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 아이돌 이렇게 해서 네. 거기서 예능 제작을 했어요. 네, 네. 12부작에서 11월 거의 10월 말쯤에 그게 이제 했어요. 네, 네. 끝났는데 네. 그 내용은 굉장히 그 좋은 시간에 또 방송이 됐어요. TV. 아, 네, 네, 네. 베트남은 보니까 이게 12 프로그램 시간대를 사는 거더라고요. 근데 잘 됐는데 뭐 사실 손해 봤어요. 왜 봤냐면 네. 저희는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그 베트남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저희가 직접 그 한 건 아니지만 네. 한국에 있는 한국에서 베트남 소비자들한테 무슨 뭐 물건을 팔려는 그런 업체들을 좀 섭외해서 광고를 좀 따르려고 했는데 네. 안 돼요 잘. 아 물론 이유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 예능이 뭐 잘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니까 한국 기업이 투자를 안 할 수도 있고 네, 네. 또 하나는 그렇게 한국 기업 중에서 베트남 쪽에 이렇게 방송한다고 했더니 별로 이상하게 반응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네. 네, 네. 아까 저 롯데를 구했다고 그래가지고 네. 저거 참 잘했다. 굉장히 어려운 거 어떻게 저거 했을까. 네. 그래서 액수가 굉장히 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네, 네, 해서 네, 네. 그래서 좀 물어본 거거든요. 약간 네, 네. 네, 근데 그게 생각보다 물론 저렇게 많이 여러 번 유명해지고 막 그러면 이제 많이 그 광고주가 들어오겠지만 네. 사실 생각하는 것만큼 광고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네네. 네. 그 제가 좀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저도 이제 연예인들하고 같이 찍는 흔히 말하는 그 레거시 미디어 쪽도 베트남 현재 웹 예능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뭐 광고 생각보다 안 들어오고 뭐 베트남 방영한다 그러면 방송사 좀 뭐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제가 좀 느껴봐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과 차별점을 가지는 거는 일단 레거시 미디어에서 어떤 드라마를 제작한다고 하면 이게 리스크를 지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투자를 일단 하고 이게 잘 되면 돈을 받는 거고 안 되면 조금 약간 손해보고 약간 이런 구조인데요. 저희는 일단 PPL이나 특별편을 먼저 수주한 후에 그 다음에 제작이 들어가는 약간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리스크는 살짝 적은 편이고 광고가 적게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게 좀 높은 금액의 광고 같은 경우는 그 레거시 미디어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리스크를 지기 때문에 광고가 좀 쉽게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과 다른 점이 일단 액수부터 적고 그리고 그 적은 액수로도 운영이 가능한 이유가 저희가 또 적은 액수로 찍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내가 지금은 네. 사람이 10명이고 막 이렇게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 저희 회사에서 그 지난주에 뭐 어디 와서 무슨 황제의 뭘 찍던데 거의 한 60, 70명이 와서 찍더라고요. 네네. 그 생각 똑같이 했어요. 저거 진짜 밥만 먹어도 굉장하다. 근데 네네. 지금 그 지금 찍은 스튜디오 링크도 네. 하다 보면 아까 네. 보면 뭐 드라마 작가들 막 하고 막
새로 발굴하고 막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작가 비용도 굉장히 비싸고 하다 보면 이게 규모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 작은 규모로 하고 막 하니까 이게 가능한데 이게 그 판이라는 게 또 그 세계가 좀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규모가 커지고 이게 막 이렇게 되면 사실 그 지금 레거시 미디어가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또 이렇게 갈 가능성도 사실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막 열정을 가지고 막 열정 페이 같이 하지만 이 시장 자체가 약간 그렇게 지금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연구를 좀 고민을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스튜디오 링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